아니 일단 지승어린이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지난 5월에 지승어린이가 그 게임기를 사기 위해서 3년간 번 용돈으로 50만 원으로 달걀을 구입해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좀 도왔어요. 이제 이 소식이 알려지자 대한양계협회에서 달걀 200판을 칠곡군에 기탁을 하고 지승어린이의 마음에 감동한 칠곡군청의 이경국 주무관님께서 지승어린이에게 게임기를 선물했습니다. 6개월 후에 게임기 선물에 대한 보답으로 지승어린이가 다시 한번 맥반석 달걀 50판을 기부하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기부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대단하다. 예, 돈을 지금 모으고 있대요. 본인이 또 그걸 기부를 하려고, 그죠? 네, 에티오피아에 기부할. 아, 지승이가 일주일에 용돈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원래는 5,000원이었는데 만 원으로 올려줬어요. 아, 와. 안 쓰고 그냥 계속 아꼈어요? 네. 어떤 거 참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딱지요. 아, 딱지. 포켓몬 딱지요. 아. 그냥 허니버. 허니버터칩. 아이씨도 허니버터칩 너무 좋아해요. 마지막에 가루 남으면 이렇게 털어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남은 거, 가루 남은 거? 그냥 버려요. 버려요? 나중에 연락 좀 줘요. 내가 먹을게. 아, 이게 참기 힘든 날이 있어요. 그럴 땐 좀 어떻게 했습니까? 싼 거 먹어요. 싼 거요? 네. 뭐요? 그 껌이요. 사이다 먹고. 사이다가 먹고 싶었어요? 네. 지승이가 군것질도 참고 PC방도 안 가고 모은 용돈 50만으로 어떤 걸 기부를 한 겁니까? 계란이요. 달걀, 계란. 이게 왜 달걀로 기부를 했어요? 여쭤봐도 됩니까? 제가 좋아하는 달걀을 먹고 힘이 됐으면. 아, 그래서. 이게 또 달걀이 또 영양가도 굉장히 좀 많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기부할 생각을 좀 했는지. 아빠가 먼저 기부를 하는 모습을 보고 멋있어 보여서 따라하게 됐어요. 아빠가 기부를 하셨어요? 어디에 기부를 하셨어요? 어려운 분들에게 그거 기부하는 거를 보고 어떤 건지 좀 어떻게 된 건지 좀 얘기를 해주시자면요. 아, 네. 지역에 독거노인 분들이 좀 많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 기부하는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 돈 가지고 기부 한번 해볼래? 해볼래? 잠시 생각하시면 네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 저금통에 나는 자기 지분이 50만 원 정도 됐는데 게임기를 사기 위해서 그래서 기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게임기 갖기 위해서 3년을 모았는데 아깝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아깝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기부하겠다라고 말하고 마음이 어땠어요? 뭔가 왠지 모르게 좋았어. 왠지 모르게 좋은 게 어떤 감정일까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행복한 감정일까요? 네. 계란을 받는 사람들이 어땠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누구인지 몰라도? 네.